진짜? 띠라링. 불발 상황입니다. 네, 저는 TJ이고요. 쿠피입니다. 여긴 여의도역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Q&A 시청자분께서 다시다 오늘 컨텐츠는 첫 번째 NGO 로그 영상 올렸을 때 여의도 맛집 추천해달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의도에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피제님께서 여의도에 가셔서 한 8년 정도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여의도 프리랜서 직장인이 알려주는 여의도 맛집을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들은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한 더현대라던가 IFC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직장인들이 점심때 맛있게 먹는 맛집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의도 직장인들은 약간 누가 눈살 때 못 먹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여의도를 가려는데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 맛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메뉴를 드셔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자반구이를 먹었었는데 제가 그 입사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본부장님께서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를 같이 왔었어요. 자반구이가 너무 맛있는데요? 어제 그 식당에서 생선구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진짜요? 처음 봤어. 그래서 본부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려. 자꾸 이거를 더 먹고 싶어.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아른아른 하다가 야근할 때도 밥 먹으러 가고 친구들 여의도 놀러 온다고 하면은 맛있는 자반구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자반구이 먹고 자반구이가 좀 커서 혼자서 하나 먹기에는 조금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같이 먹어야 돼. 찌개 하나랑 자반구이랑 하나랑 하면은 딱이고 밑반찬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항상 막 계란말이도 있고 나물도 있고 막 이런 밑반찬이 많아서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반찬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이고 이제 단일 메뉴를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오면은 거의 막 집에 갔을 때 저 집밥처럼 밑반찬 많이 먹고 집밥 느낌 많이 나는 그런 것이죠. 맞아요. 이제 점심 시간엔 줄 서기도 하나요? 맞아요. 빡쳐요. 진짜요?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마늘두부찌개 그거 알아요? 누나가 딱 나왔을 때 이러면은 나이가 나온다고? 이게 좀 두둥이 입어. 찌개를 한번 부쳐보실 수 있어요? 국물을 맛보여. 아 이거 완전 밥도둑이다. 이렇게 다진 마늘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마늘 향도 많이 넣고 고기도 많고 대박 대박. 아 근데 여기에 진짜 대박은 이 자반이에요. 생선 잘 골라요. 메인 가시가 가! 장난 아니죠? 많이 발라보신 거 같아요.
제가 여기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데려와서 먹은 사람 치고 맛이 없다 한 사람이 없었고 다시 안 온 사람도 없었어요. 제 방문 진짜 100%. 자, 먹어보세요. 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빨리 맛있지만 구워진 바삭한 부위가 진짜 맛있어요. 시계랑 이렇게 두께를 시키면 딱 끝. 내가 지금 빌딩 이름을 맨하탄 빌딩으로 불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기가 백화점이었어요. 여기도 백화점이었는데 지금은 백화점은 적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들어오고 식당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맛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가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맛집은 또 다 아시니까. 그렇죠. 이 여의도 백화점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진주집. 아, 그 콩국수집. 네, 그 콩국수.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한 번쯤은 먹을 만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직도 못 먹어봤어. 콩국수 말고 다른 걸 먹어볼게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오늘 주문 마감됐어. 진짜? 띠로리. 돌발 상황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메밀이 다 나가서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산도 들어야 되고 카메라도 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짐이 많으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소피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피가 빨리 회복되어가지고 맛집을 같이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피가 그 진실을 미간 찌푸리면서 밥 참 잘 먹거든요. 저녁 시간이 돼서 야근으로 또 새로운 여의도의 맛집을 소개해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로 가려는 곳은 바로 상하동집인데요.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청주우동 메밀냉면집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는 맛집이래요. 제가 냉면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번 우동과 메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자마자 재빠르게 메밀 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든 메밀과 무부초코 그리고 파랑 무 이렇게 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를 왕창 넣고요. 그리고 저는 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넣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를 풀고 그리고 냉모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 진짜 냉모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여름되면 냉모밀 사다가 해먹거든요. 여기가 진짜 오래되고 유명한 여의도 맛집이래요. 냉모밀도 맛있고 우동도 맛있고 면 종류가 다 맛있어요. 여긴 맛집이다, 맛집이야. 면이 너무 맛있네.
설탕하게 부어진 그릇. 그 아까 갔었던 여의도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백상빌딩 2층으로 기억하는데 2층인지 3층인지 거기에 있는 뻘장국 맛집입니다. 여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 글로벌 CK 행사를 월드컵인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어요. 대면 활동이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후원자 분들이랑 달리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니시 라인에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너무 재밌게 잘 본 거예요. 거의 그 에버랜드 아마존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진짜 마이클 들고 막 미친 듯이 목이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너무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에 먹고 싶은 걸 골라라. 다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뼈해장국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요? 이미 아시는 가게셨어요, 그때는? 여기. 그때는 이제 근처에서 뼈해장국 맛집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그 이후에는 뼈해장국 땡긴다. 그럼 바로 여기로 갑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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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크타임이네. 브로크타임이네. 몇 시야? 3시 반. 네. 두 번째 실패.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예상처럼 안 되면 조금 브레인 캐치 진짜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힘들다. 어떡해. 네, 다리. 어머. 난리 났다. 말이 안 나온다.